연소감수 성질입니다. 연소감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연소감수는 fx 더하기 gx 그러니까 두 개 연속인 두 함수라면 맞죠? 얘가 x가 a에서 연속이다 라고 나온다면 fx gx와 fx gx를 그러니까 더한 거랑 뺀 것도 x는 a에서 연속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연속인 두 함수가 나왔다 그러면 두 개 곱한 거, 두 개 더한 거, 두 개 뭐 상수를 곱한 거, 두 개 나눈 것도 일반적으로 연속이 돼요. 단 분모가 0이 되면 안 돼요. 분모가 0이 돼버리면 그 지점에서 분모가 0이 돼버리면 함수값을 지정할 수가 없거든요. 함수값이 지정이 안 되면 당연히 연속이라고 언급할 수가 없겠죠. 연속이 되기 위한 세 가지 성질이 뭐였어요? 세 가지 조건이. 첫 번째, 극한값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함수값이 정의되어야 되고, 세 번째, 그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아야 됩니다. 그 정의된 내용이 안 되면 문제 풀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애들이 제일 많이 좀 궁금해하거나 많이 틀리는 중에 뭐가 있냐면, 합성함수예요, 합성함수. f.gx, f.gx. 두 함수가 x가 a에서 연속이면요, f.gx도 당연히, 연속이 됩니다. x가 a에서. 알겠죠? 합성함수도 연속이 된다는 거. 자. 내가 얘기한 거는 x가 a에서 연속일 때 이 얘기예요. 자, 모든 값에서 연속이다는 아니고요, 지금.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언급되는 내용이고 문제 좀 정리하면 자, 일단 함수에 대한 연속성을 밝히는 건데 당함수는요, 무조건 연속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수업할 때 뭐라 했었냐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이런 거는 극한값 구해도 대입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왜냐하면 그 당함수는 애초에가 연속이기 때문에 극한값을 구하라 해도 함수값을 구해서 대체시켜도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연속이면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굳이 극한값을 구할 필요는 없다. 함수값으로 구한 다음에 얘가 어차피 극한값이 되니까. 맞죠? 둘 중에 하나 구해서 정리하면 되는 거고 유리함수는요. 분모가 0이 아니면 된다 했어요. 맞죠? 분모가 0이 돼버리면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무리함수는요.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제한된 조건 안에서 연속이죠. 맞지? 이해됩니까? 무리함수 그을 때 시작점 잡아서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쭉 끝처럼 맞지? 중간에 끊기는 부분 없거든요. 연속은 맞지만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이해됩니까? 뭐 요런 내용. 됐어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정리는 이 그래프가 최대 또는 최소라면 아니 미안 이 그래프가 연속이라면 최대 또는 최소가 일반적으로는 존재합니다만 범위가 둘 다 닫혀 있을 때만 정의돼요. 닫혀 있지 않은 구간에서도 정의될 수는 있지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보세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래프가 연속이에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연속이 돼 있는데 범위가 여기가 지금 A고요 여기가 B예요. 그러면 잘 봐. 이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닫혀 있는 범위 안에서는요 닫혀있는 범위 안에서 쌤 범위 지울게요. 이 부분은 닫혀있는 범위 안에서는요 보세요. 가장 높은 지점은 이 점이죠. 가장 낮은 지점은 이 점이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닫혀있는 상황 안에서는 무조건 뭐가 성립합니다. 최대와 최소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게요 닫혀있지 않은 열린 상태에서는요 열린 상태에서는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 최대는 나오지만 최소는 못 구합니다. 왜? 이 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만 나오기 때문에 맞지? 극한은 구할 수 있지만 함수값이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연속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닫혀있는 구간 안에서는 최대와 최소가 나온다. 당연히 둘 다 열려있는 경우 안에서도요 나올 수는 있어요. 자 범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긴 최대고 여긴 최소가 나오죠. 맞지?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변한다. 근데 아 양 끝이 닫혀있다. 그러니까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최대와 최소로 갔습니다.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최대 최소라는 말은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높은 낮은 지점에 대한 언급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지점과 가장 낮은 지점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되는 거다 이거죠. 되겠어? 내용 별거 아닙니다. 내용 막 깊은 내용이면 쌤이 더 언급하겠지만 그 다음에 사이값 정리입니다. 사이값 정리는 조금 잡아놔야 돼요. 사이값 정리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봐, FA와 FB와 같지 않다. 구간은 A부터 B까지인데요. FA 높이가 다르죠, 지금. 당연히 이 안에서 그래프가 막 여러 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됐나? 일직선일 수도 있고요. 됐나? 자, 이럴 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요 지점의 X의 값은 A였고 요 지점의
x의 값은 b입니다. 당연히 요 지점에 y의 값은 fb라 하고요. 요 지점에 x의 값은 y의 값은 fa라고 합시다. 됐나? 사이값 정리라는 건 이거야. 자, fa와 fb가 다를 때 임의의 k값에 대하여 fc가 k를 만족하는 자 뭐냐면 이 사이에서요. 자, 이 사이에서 봐봐. y는 k라는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요. 됐나? y는 k라는 게 지나가요. 자, 근데 봐봐. fa하고 fb 사이에 y는 k라는 직선이 있으면 최소한 한 번은 지나가겠죠. 요 지점이 하나는 나올 거란 말이야. 이게요, 쌤, 최소 직선이 이렇게 나왔다 하더라도 한 번은 지나가잖아, 맞지? 이해됩니까? 왜? 이게 가다가 뚜껑 켜서 위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러면 연속이 될 수가 없잖아, 이렇게. 그럼 얘를 안 만나겠지만, 맞아요? 연속이라면 무조건 이어 지나가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K가 있다면 한 번은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 실제로 근데 이거보다 이걸로 많이 풀어요. 사이값 정리 응용. 이게 뭐냐면 연속이고 FA와 FB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아까는 내가 뭐라 했냐면 얘와 얘 사이에 K가 존재하면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번에 이거를 우리는 뭐라 보냐면 X축으로 보는 거야. X축으로. 그럼 얘는 음수일 거고 얘는 양수이겠죠. 그러니까 부호가 다른다면 부호가 다를 때는 이 그래프가 최소한 근은 갖는다는 거죠. 방정식이라 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하는 건 다항함수니까 다항함수 1차, 2차, 3차잖아, 맞지? 그러면 3차 그래프가 있을 때 이거에 근이 있냐 물을 때 요 지점과 요 지점의 값이 하나가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최소 한 번은 위로 올라가면서 X축을 지나가면서 올라간다고, 맞지? 그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열린 관 AB 안에 적어도 하나는 이 C값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는 C가 3개나 존재하는 거고, 맞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모르죠. 그래프를 모르니까 문제에서 언급해주는 건 딱 이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직선으로 꺼버리면 돼요. 누가 헷갈릴 때. 봐봐. 얘는 어떤 그래프는 1,-1을 지났는데 됐나? 1,-1을 지나고 있고 어떤 이 그래프의 한 점을 잡았더니 얘는 2,1을 지나더라. 만약 이렇게 나왔어요. 됐나? 근데 이 사이에 이 그래프가 막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 x의 값이 이 fx는 0을 만족하는 이 x의 값이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오잖아. 맞죠? 다섯 개가 나오는데 이 그래프 모양은 내가 모른다고. 문제에서 알려준 건 이 점하고 이 점의 위치만 알려줬다고. 그러면 못해도 얘가 최소한 한 번은 지나갈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적어도 한 번은 지나간다. 그래서 적어도 한 개는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 지점을 C라 한다면. 됐어요? 이런 문제 유형입니다. 이런 문제 유형인데 이게 조금 많이 나와요. 이 문제 유형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볼게요. 자, 연속함수 성질입니다. 연속함수 성질에서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연속함수는 상수를 더해도 상수랑 곱해도 연속함수예요. 맞죠? 맞나? 더셈 뺄셈 다 연속함수입니다. 연속함수끼리는. 이해됩니까? 됐어요? 나눗셈도 연속함수가 돼요. 단 조건이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 하에서. 자, 그럼 봐봐. 기억 보세요. 기억. 기억 보면 fx 빼기 5gx 돼 있는데 fx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죠. gx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죠. 맞지? 둘 다 연속함수인데 연속함수에서 연속함수 5배한 거를 빼라 돼 있잖아. 연속함수 fx는 연속함수고 더셈 뺄셈은 연속함수가 된다 했어요. 그 다음 연속함수에 상수 곱한 것도 연속함수라 했거든요. 아까 cfx 이래 적혀있었거든. 그래서 아 얘들은 연속함수가 돼요. 당연히 곱하기도 연속함수가 되는데 디귿은요 연속함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해줘야 돼요. gx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이기 때문에 얘는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이라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면 gx는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한다는 말은 쓰면 안 되죠. 언제? x가 1이랑 마이너스 5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함수값이. 그래서 아 얘는 연속이 되지 않아. 언제? 1이랑 마이너스 5일 때는. 이해됩니까? 그 다음 얘는요, fx 더하기 gx죠. 두 개 더해보라고. 근데 이게 분모가 0이 되는 값이 아니라면 연속함수가 되겠죠.
맞지? 자, 일단 해봅시다. fx랑 gx랑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가 돼버려요. 이거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인수분해해버리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죠. 맞지? x에 20을 엎으면 분모 0 돼버린단 말이야. 분모 0 돼버리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연속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안 생긴다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예로 어떤 경우? 이거에 대한 예로 x제곱 플러스 4분의 1 일어났다. 얘는 연속함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해되나? 왜냐? x에 어떠한 값을 집어넣더라도 분모는 0이 될 수가 없어요. 이해됩니까? 뭐 이런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으로 나오겠네요. 됐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연속함수에 대한 내용은 별건 아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건 합성함수인데 그거는 문제 유형 보고 쌤이 다른 뭐 문제집이나 정리로 한번 나가고요. 그 다음에 105번 같은 경우는 쌤이 지금 언급은 안 하는데 한번 생각하고 계세요. 이거는 발레를 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시험의 단골 문제거든요. 다음 기역, 니은, 디귿 중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맞죠? 이건데 생각보다 애들 이런 명제류를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니까 꼭 한 번 더 풀어보시고요. 106번 봅니다. 최대 최소 정리입니다. 자, 다음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는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미분을 배우지 않았죠? 맞죠? 지금 연속성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정도는 앞에서 배운 내용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이 다음 파트가 들어가 버리면 3차 함수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 없다. 지금은 못 그린다. 그래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다 배우고 난 뒤에 다시 최대 최소가 또 언급될 거예요. 지금 이거는 내용이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2차 함수라는 건 쉬우니까 애들이 이거는 지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조금만 정리하면. 맞죠?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얘는 쌤 아래로 블록인데요. 여기가 2,2예요. 근데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 2잖아. 맞지? 지금 우리가 언급하는 거는 여기부터 여기까지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지금. 딴 거는 볼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그럼 이 부분에서 가장 높은 지점은 얼마야?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죠. 맞지? 여기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 11 나옵니까 이거? 맞나요? 여기에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따라서 이 함수의 최대값은 11이고 최소값은 얼마다? 2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수투는요, 1단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그래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프 못 그린다? 문제 못 풉니다. 근데 수투는 그래프 그리기가 쉬워요. 다시 얘기하는데 미적분이 아니거든요. 초월함수가 아닌 우리는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리기 쉽습니다. 조금만 연습하면 돼요. 알겠니? 그게 문과의 장점이잖아. 맞아요? 자, 얘 볼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4요. 이거 유리함수죠? 맞지? 얘는 대칭점이 뭐예요? 대칭점이 2,0입니다. 맞아요? 이게 2,0이라고. 그리고 얘 그래프는요, 비례상수가 마이너스 4이기 때문에 그래프 모양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쌤 하는 말. 자, 유리함수 그래프까지 그렸죠. 이 그래프에 대해서 언급 안 하는 이유는 당연히 고1 때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맞죠? 자, 일단 요렇게 만들었어요. 이때 뭐 하자? 이때 범위가 3부터 여기 3이겠네? 여기 6까지. 맞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쳐다보라는 거죠. 당연히 얘는 연속이기 때문에 3하고 6에서 연속이기 때문에 최소값과 최대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가장 낮은 지점은 여기에 3 집어넣은 값이네. 가장 높은 지점은 여기에 6 집어넣은 값이다 라는 건 알 수 있죠. 여기에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자, 최대값은요, 6 집어넣으면 된다 했죠. 6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이해됩니까? 별 내용 없다. 간단한 내용이니까 너무 어렵게 보지 마라. 자, 107번 똑같이 2차 함수죠. 무리함수죠.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네, 무리함수, 유리함수, 그래프 못 그리겠는데요 하면 따로 조금 더 연습하셔야 돼요. 알겠니? 알겠어요. 모르는 거 쌤한테 질문하고. 그 다음에 닫힌 구간에 대해서 좀 잘렸는데 x-1에 x3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5 돼 있는데 얘는
닫힌 구간이지만요. 잘 봐. 이거 극한을 써봐야 되겠죠. 극한을 써봐야 되는데 그래프 모양을 내가 지금 잘 몰라요. 맞나? 그래서 얘가 연속인지 아닌지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이게 연속이라면 마이너스 4부터 2까지 중에서 가장 높은 이게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 어차피 형태는. 맞죠? 만약에 연속이라면 제일 좋죠. 연속이라면 그래프 대충 개형 그리고. 맞나요? 지금 이거 딱 보면 알겠지만 이게 x-1로 인수분해가 돼서 2차 함수 그래프로 나옵니다. 아마 풀어보면 분모 분자가 x-1로 약분이 돼요. 1 집어넣으면 0되죠. 이거 1 집어넣으면 0되거든요. 분자에도 인수가 x-1을 가지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얘 인수분해해보면 2차 꼴이 나오고 2차 함수 그래프에서 1인 지점에만 비워주면 돼요. 됐죠? 그래서 극한 값 구하면 되는데 아마 쌤이 생각하기에는 연속으로 나올 거예요. 그거는 우리 한 번 더 해보면 되는 거고 109번 내용도 마찬가지. 그래프에서 이러한 그래프가 나왔다. 내용 보고 들어가는 거죠. 불연속인 지점. 눈에 보이죠? 끊기는 지점. 맞죠? 불연속인 지점 찾아주고 그 다음에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나왔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 당연히 이 니어는 지금 틀린 말이죠. 왜냐하면 fx가 2부터 6까지면 이건데 여기가 비어져 있잖아. 가장 높은 지점에 대한 함수값은 정의될 수가 없어요. 맞죠? 비어져 있으니까. 함수값은 여기 나왔잖아 지금. 맞지? 가장 높은 값은 내가 얼마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죠. 극한값이 오겠지만. 맞지? 그래서 최대값을 갖지 않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해봐야 돼요. 자, 110번도 한번 볼게요. 정신 차려라. 시작하자마자 졸면은. 자, 사이값 정리죠. 자, 다음 방정식이 주어진 구간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를 밝히라는 거죠. 맞지? 일단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려면 너 책에 보면 밑에 있는 거 있죠? 너 서술형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됩니다. 밑에 그 네모로 돼 있는 내용 있죠? 자, fx가 닫힌 구간의 연속이고 맞나? 맞죠? fa와 fb의 부호가 다르면 요거 대신에 우리 적을 수 있죠? fa, fb는 0보다 작으면 FA, FB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적어도 됩니다. 부호가 다르면 대신에 이걸로 대체시켜도 된다고요. 내가 서술형이 적는 게 나오기 때문에. 됐어요? 다르면 FX는 0을 만족하는 열린 구간 AB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딱 적어줘야 돼요. 알겠나? 이렇게 딱 적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뭐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뭐 할 때? 아직 이거 쌤 다른 얘기다. 쌤 착각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 얘기한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일단 다항함수는요. 다항함수는 뭐야? 형태가 다시 다항함수의 형태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의 범위 안에서 보라는 건데 이 그래프 우리 그리는 방법 아직 모르거든요. 맞지? 그래서 얘가 어디서 꺾이고 어디서 뭐 변화되고 하는지를 내가 모르는데 확실한 건 이건 거죠. F-1 집어넣는 값하고 F1 집어넣는 값하고 뭐다? 부호가 달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F-, 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봅시다.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1로 합니까?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5 나오네요? 맞지?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딴 거 안 적어요. 아까 그대로 우리가 원래 적혀야 되는데 fx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 맞죠? 이건 당연히 당연한 소리입니다. 다항함수는 연속이니까요. 닫힌 구간의 연속이고 그때 마이너스 1 집어넣은 값하고 1 집어넣은 값의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굳이 따진다면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맞나? 1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왔잖아. 맞지? 맞니? 이 그래프가 모양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몰라요. 3차 함수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한 번은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에 한 번은 만족한다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해가 최소 존재한다는 거죠. 한계는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잡아줘야 될 건 뭐야?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짐을 보여라 하면 원래 명칭대로 다 적어주는 게 맞지만 지금 우리가 포인트로 잡아야 될 건 뭐다? 이놈과 이놈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야. 그걸 봐요. 보여줘야 돼. 자,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마이너스 2 나오죠? 맞죠? 여기 0 집어넣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2라는 점이 있어. 0,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 2 집어넣으면요. 2 집어넣으면 16 빼기 8. 8이죠? 다시 8 더하면 16이죠. 빼기하면 14 나옵니다. 그럼 얘는 2,14 나온다고.
맞지?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뭐 하고 있어? 연속으로 가야 되잖아. 다함수니까. 그래, 연속으로 끝하면 뭐 최소한 뭐 한 번은 지나가겠죠. 맞지? 이게 여러 번 지날 수는 있어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 번 지날 수는 있지만 최소한 한 번은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밝혀줘야 될 건 뭐다? 아, 이 값과 이 값의 집어넣은 함수 값의 부호가 뭐다? 서로 반대로 나와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자, 똑같은 내용인데, 자, 여기 활용 문제로도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책에는 없어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안 봐도 되겠죠? 그 다음 112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112번 같은 경우 해보면 되죠. 마이너스 3 집어넣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마이너스 2 집어넣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리고 두 개 부호가 다른지. 두 개 부호가 다르다면 그 사이에 해가 있다는 거니까. 맞죠?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다 정리해서 찾으라는 겁니다. 이거는. 됐나요? 그 다음에 113번 똑같은 거죠.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값하고 2 집어넣은 값 K에 대한 식으로 나오겠지만 그거 두 개 곱한 게 뭐다? 음수다로 정리하면 K 범위가 나오겠죠. 그 다음 114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요. 일단 FX인데 FX가 무슨 함수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연속이라 해. 그러면 끊기지 않는 건 내가 이제 알잖아. 맞지? 자,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봐. 쌤,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6이라는 점이 나왔어요. 0 집어넣으니까요. 0 집어넣으니까요. 마이너스 4라는 지점이 나왔고요. 1 집어넣으니까 1이라는 지점 나왔고요. 2 집어넣으니까 7이라는 지점이 나왔어요. 맞지? 맞나? 그럼 이 안에 그래프가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맞지? 그럼 이 사이에 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래프가 막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면 이 사이에 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그래프를 모르니까. 맞지? 그래서 적어도 하나는 지난다라는 내용을 잡으려면 최소한으로 그려주면 돼요. 최소한으로 그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선입니다. 알겠어요? 최소한으로 그리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선이에요. 결론적으로 얘는 지금 뭐다? 요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해가 하나 존재한다. 맞나요? 맞아요? 0하고 1 사이에도 이 해가 하나 존재한다는 거죠. 쌤 말 이해했습니까? 정리됐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2의 사이에는 적어도 몇 개의 실근이 존재합니까? 라고 돼 있어요. 됐나? 그러면 정리해봅시다. 이번에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어볼까? 마이너스 1 한번 집어넣읍시다. 지금 이 상태로는 이거라는 거 내가 알고 있어. 맞지?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에 한 개 존재하고 fx가 0하고 1 사이에 존재하거든요. 자, 요거 존재해보자. 이번에는 얘 범위를 내가 gx로 잡으면 돼요. 됐나? 지금 실제로 요 내용은 크게 의미는 없네요. 지금 다른 문제로 꼬여놨으니까. 그러면 gx를 똑같이 구워본 거죠. g-1하고 g0하고 g1하고 g2값을 구한 다음에 부호 찾아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그래프 그리면 된다고요. g-1은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f-1 아까 얼마였어요? 6이죠. 여기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6, 3 더하니까 얼마 돼? 9. 그러니까 얘는 굳이 딴다면 마이너스 1일 때는 9로 찍혔다고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자, 또 할게요.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이거 마이너스 4인데 이거 0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4 나온다고. 그럼 여기 0 집어넣었을 때는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4 밑에 찍혔죠. 맞나요? 세 번째,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 1 나온대.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이거 1이고 1 빼기 3이니까 얼마 돼야 돼? 마이너스 2. 여기는 1일 때 마이너스 2 나온다고. 음수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요. 이거 7이니까 7 빼기 6이니까 얼마 돼야 돼요? 1 됩니까? 맞죠? 그래서 얘가 최소한으로 몇 개를 지나가냐? 직선 형태로 끄어보면 된다고. 끄어보면 X가 만나는 지점이 지금 몇 개 생겨요? 두 개 생겨죠. 결론적으로 얘는 굳이 따진다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 그리고 1과 2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개 돼야 된다? 두 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정리돼요. 이러한 문제들이 요 교과서에 비슷한 문제 유형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좀 잡으셔야 돼요. 이거 알겠니? 사이값 정리 응용입니다. 이거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잡아서 정리해야 된다. 되겠죠? 뭐 밑에 있는 문제들도 뭐 잠깐 설명해 줄 수는 있지만 똑같은 내용이죠. 보면 알겠지만. 맞지? fx에 대한 조건 나왔고 fx-x에 대한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fx-x를 gx로 놓고 똑같이 이렇게 점 찍어서 선 그으면 몇 개 나오는지 눈에 보인다는 거죠.
맞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얘는 내가 생각은 해봐야 돼. fx랑 f-x랑 같다는 말은 뭔 말인지 압니까? 자, x의 부가 반대로 나왔죠. 맞지? 이거 y축 대칭했다는 말입니다. 알겠어요? 1 집어넣나 마이너스 1 집어넣나 똑같은 값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0, 1, 2, 3만 나왔지만 실제로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거야. 예로 볼게요. 지금 이게 우함수란 내용인데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이제 요거 나오면 뭐다? 우함수. 우함수는 y축 대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만약에 이렇게 나온 거라고. 그래프가 만약에 자 0일 때, 만약 0일 때 요 점이 나왔다. 1일 때 요 점이 나왔고 1일 때 요 점이 나왔고 2일 때 이 점이 나왔고 3일 때 이 점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우리가 끌 때 어떻게 끌어요? 이런 식으로 끌잖아. 맞지? 근데 이 문제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됐어요. 이거는 내가 예로 잡은 겁니다. 이건 너 계산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얘도 만약에 대칭으로 이렇게 꺼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꺼서 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는 이거 같으면 4개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정리 한번 해보고 우함수 특징 이용해서 문제 풀면 된다. 되겠니? 그럼 별 내용 없죠? 맞아요? 그럼 별 내용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정리하는 걸로 하고 117번도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1집으로 정됐으니까 F1은 얼마 돼야 돼요? 0 돼야 됩니다. 분모가 0 되면 분자 0 돼야 되니까요. 맞지? 이거 2집으로 0 되니까 F2도 0 된다는 거죠. 맞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다음 수고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한번 정리해보면 간단하게 나와요. 문제 풀어보면 크게 어렵게 안 나오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해봐야 되고 일단 그렇다. 됐죠?